안녕하십니까. 메이플의 서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이플을 언제 시작했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의 메이플 시작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완료에서요. 낯선 단풍나무의 시작, 2016년 10월 23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월 23일에 시작했고요. 저도 매월모 시절이셨죠. 10월 23일에 시작했는데 200레벨 찍은 것은 11월 20일이네요 이 과정 동안 제가 무엇을 했는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보다는 이제 캐릭터 카드, 그 당시 캐릭터 카드와 링크 스킬을 먼저 다 키우고 나서 저는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차를 언제 찍었는가, 만렙을 언제 찍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칭호 중에 아마 있을 겁니다. 칭호 알겠네요. 10월 23일에 시작해서 5월 28일에 했습니다. 약 7개월에서 8개월 사이 정도의 나이트로도 만렙을 처음으로 찍었습니다. 그 다음 캐릭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렙은 언제 얼마나 걸렸는가도 궁금하시죠? 섀도우가 두 번째 만렙이었다는 거 아시죠? 네네. 두 번째 만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먼치 섀도우는 얼마나 걸렸는가. 저는 200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뭐 따로 보도록 하진 않겠습니다. 완료. 업적의 시작, 8월 10월 16일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고, 자, 우리가 처음에 만렙은 5월 28일에 섀도우 만렙을 찍었네요. 아, 근데 이거는 다전해가지고 애매하네. 아, 아니구나. 이건 상관없겠다. 5차 했으면은 제가 캐릭터 시작했거든요. 5월 28일에 시작해서 섀도우는 5월 28일, 8월 13일 한 두 달에서 세 달 사이 정도 먼치 섀도우는 그렇게 만렙을 찍은 것 같습니다. 다음 캐릭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이퍼. 바이퍼도 얼마나 걸렸는가 또 알려드려야죠. 바이퍼. 바이퍼의 서막은 언제 시작이었는가? 8월 16일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바이퍼의 만렙은 10월 22일. 8월 16일. 8월, 9월, 10월. 아, 이거는 더 짧게 걸렸네, 은얼보다. 거의 한 60 며칠밖에 안 걸렸네. 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이퍼의 만렙의 서막이었고요. 다음 캐릭터 먼치 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치 은어의 시작은 언제였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치 은어는 10월 22일에 시작을 했군요. 23시 시작을 했습니다. 23일인 줄 알았더니 22일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만렙은 12월 31일, 약 한 7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캐릭터 보도록 하죠. 우리의 팬텀은 언제부터 서막이 열렸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팬텀의 서막은 1월 1일 4시부터 시작되었군요. 현재 날짜는 1월 14일입니다. 네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아, 예, 없나요? 할 말이 없었다. 이것이 먼치의 메이플 성장기였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